물고기들은 물에서 태어나고 또 물에서 살다가 물에서 죽습니다. 절대로 물을 떠나서는 살수 없게끔 만들어졌습니다. 물고기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만들어진 그 모습대로 새는 하늘에서 그리고 네발 달린 동물들은 뭐 산속에서 들에서 이렇게 생활하게끔 또 먹는 음식도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은 어떨까요? 분명히 사람도 만들어진 모습, 모양, 목적대로 존재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피조함을 받은 그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타락되어졌고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것. 그래서 이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찌 보면 낙이 없는 그러한 삶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사람으로만 살아가는 삶이라면 덧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그 영광을 맛보며 영광대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되어졌다는 것.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면 이렇게 거룩한 곧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한 깨끗한 죄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변화되어진 거듭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축복이 우리 삶에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